자, 한글로 팝송. 오늘은요, Bad Case of Loving You, 영화 친구에서 예, 굉장히 그전에도 히트곡이었는데 그 영화 덕분에 더더욱 히트했던 곡이죠. 아, Bad Case, 안 좋은 경우, 아주 심한 말로 하면 가평 잣됐다 이런 표현이죠. Bad Case, 어떤 케이스야? 나쁜 케이스인데 왜 나빠? Of Loving You, 당신한테 사랑에 빠지는 어떤 나쁜 케이스. 그게 이제 Bad Case of Loving You 이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만, 사랑, 당신을 사랑한 나쁜 케이스, 잣된 케이스 이러지만, 심각하게 사랑에 빠졌다 이럴 때 이제 bad case of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노래는요, 예, bad case of loving you인데요. 가사를 알아야 또 어떤 분위기로 노래할지를 안다고 그랬죠? 가사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워허허, 요건 이제 음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뭐 거기서 워허 이랬다고 나도 워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으하하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정선을 따라가 주시고요. 자, summer night. 그뜨따 따순여름 아닙니다. 이건 하시니까 웜이 아니에요. 요건 뜨겁디 뜨거운, 요즘에 아주 뜨거워 죽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모자를 쓰고 올걸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 또 가발 놓고 오신 또그 이렇게 볼드 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뜨겠어요. 그냥 직사광선이 내리쬐는데, 우리 그 쬐끄만 강아지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고 어머 우리 귀염둥이 되게 좀 많이 집에서 심심했지. 한번 너도 그 마음껏 뛰어놀으렴 그래갖고 막 지글지글 끓는 그 아스팔트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 너무 좋아. 그런 걸 이제 더 핫서머, 그리고 열대야잖아. 핫서머도 덥지만 밤에도 더우면 이제 잠을 못 자. 그럼 막 세숫대야 갖다 놓고 막 자다가 끼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분명히 이부자리를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맨바닥에다 몸을 막 막 애무를 하고 있잖아. 발바닥이 조금이라도 차가우니까. 그리고 벽에 달라붙어 있다. 벽도 차가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벽지하고 사랑에 빠진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그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 막그 뜨거운 열기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머리 위로도 뜨거운 게막 오잖아. 그럼 이렇게 여기 다음 절에 나오죠. Fell like a net. 네트, 그물 같은 걸 느꼈다라는 거 아니야. Fell like a net, 그물 같은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 hot summer night인데 너무 더운데 그 그물 그 더위가 그냥 어디는 덥고 어디는 좀 피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쫙 그물로 나를 그냥 생포한 것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더위죠. 예, 열대야인데 아주 그냥 그물에 걸린 듯한 그런 핫서머 나잇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입니다. 어쩜 좋아. 저번에 장마가 짧았던 건 좋은데, 여러분은 비 쏟아져갖고 그냥 이렇게 빤스를 빨아서 널었는데 분명히 한 3일 말려서, 그리고 입었는데 그 빨기 전에보다 냄새가 더 꼬리꼬리해진 양말, 운동한 열을 한 보름 마라톤 하고 와서 벗어났다 다시 이렇게 냄새 맡았을 때그 냄새가 나. 그 팬티에서 빨았는데 그 꼬리꼬리한 날이 좋아요. 이렇게 열대야로 잠못 드는 게 나아요. 어느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든 워스트입니다. 그런 걸 이제 배드 케이스라 그러죠. 잣된 케이스. 그래서 fell like a net, 요거는 이제 그물을 느꼈다 이건데 그물처럼 이렇게 더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뭐 이렇게 영어 표현하고 한국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또 약간 그 비슷한 것도 느끼는데, 우리 이제 그 아따 더워 죽었다 그냥 뭔뭐 그냥 뭐 더위를 찌끄러 부렸냐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찌끄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 부렸냐 이런 거죠. Fell like a net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I gotta find my baby yet. 나는 가라가 이제 want to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I gotta find my baby yet. 내 baby 임산부인가요? 왜 갑자기 아기를 찾아? 그게 아니죠. 오, darling, my baby.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사랑. 난내 사랑을 찾아야겠어. 근데 끝에 yet가 붙었죠. 아까는 net였고, 이것도 시적 운율 맞춘 거야? 뭐, 라임, 뭐, 이렇게 배치한 거, 그런 거야? net, yet,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릅니다. 이렇게 붙여서 한번 그 노래를 해보자면, 와! The hot summer night fell like a net. I gotta find my baby yet. 붙였네. 운율 탄 거네. net로. I fell like a net. 그 다음에 I find my baby yet. 붙인 것도 같았는데. 어쨌든 yet. 아직도, 난 아직 사랑을 못 찾았는데 이제 사랑을 찾아야겠어. 뭐 그런 거죠. I need you. 니즈가리 쭈빠빠. 이런 욕 아닙니다. 난 니가 필요해.
To soothe my head. 내, 맞박을 soothe, 달래다, 뭐, 진정시키다. 그게 이거 수대, 수태, 뭐, 수덕,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soothe, soothe my head. 내 대굴박을 좀 진정시켜야 돼.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만나고 싶은데,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널 찾으면 그게 머리가 진정된다는 거죠. 지금 요새는 애인 생각이 그냥 머리에 꽉 찼다 이거요. And turn my blue heart to red. 그리고, turn my blue heart. 요거 이제 그 파란 염통 그래갖고 시퍼렇게 질린 심장인가 이런 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블루라는 게 되게 이렇게 차갑고 청명하고 파란색 이것도 있지만 블루 다이아몬드 아메리칸 정통 다이아몬드 이런 그 광고에서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면 파랗고 파랗고 아주 청명한 다이아몬드 보석을 얘기하는 거지만 I'm in blue 뭐 이러면 이제 아좀 이렇게 우울한 뭐 이렇게 우울하다는 뜻도 있잖아 블루가 그래서 블루스 못 추는 사람한테 블루스 추자 그러면 그 사람 브루해지잖아. 브루 유토키 브루 말고 블루. 그래서 turn my blue heart to red. 바꿔줘라 turn to 어디로? red 빨갛게. 내 우울한 마음을 red 이제 이건 red heart라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열정의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울한 마음을 열정 넘치는 마음으로 바꿔줘. 바꿔도 바꿔도 이런 거죠. Turn my blue heart to red. 이런 거 이제 외웠다가 써먹어도 돼요. 누군가가 이제 친구가 너 요새 왜 이렇게 뭐 고민 있어? 그럴 때 이제 나 죽겠어 이거보다. Friends, turn my blue heart to red. 그러면 친구가 뺨따구 때리면서 야, 나 영어 못하는 거 알면서 나 놀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친구랑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없다고 있지 않을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하지 않다고 볼수 있지 않지만 어쨌든 turn my blue heart to red 이거 자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turn my blue heart to 아니다 이거 끊어서 해야 돼. turn my blue heart to red 이것도 뒤에는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영화 성우 있잖아 그 새로운 영화 나오면 막그아 Coming soon, that's nobody to that.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영화를 찌끄러 주려면은, 따라해야 돼. 그래갖고, 외국 성우처럼 하는 거야. Turn my blue heart to red. 친구가, 야, 너, 뭐, 괜찮아? 왜 요새 뭐, 표정 안 좋다? 그러면, Turn my blue heart to red. 친구가, 으악! 하고 나갈 거야. 어쨌든, 이런 거지. 영어는 좀 자연스럽게, 장난치듯이 해야 좀, 내가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복싱 선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움직이는 그 샌드백 사다 댈 때니 쟤야? 법에 안 걸리고 패도 되는 게 쟤야? 나 사람 패도 돈안 물어줄 수 있는 게 쟤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근감이 들어야 이렇게 복싱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거라고 하는 순간 가평 자학됩니다. Bad case of study English가 됩니다. Studying English. 그래서 좀 장난기 있게 가셔야 됩니다. 발음 좀 별로여도 외국 애들 다 알아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Turn my blue heart 이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해도 애들 알아들어요. Turn my blue heart to red요. 그래도 애들이 그랬어. 야 디스코장 갈까? 내가 풀어줄게. 이런다니까. 그래서 Turn my blue heart to red 이런 식으로 좀 장난기 있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죽어라! 그냥 내가 진짜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한 47년, 막 50년, 심지어는 90년까지 했는데, 완성은 됐어. 내 영어 실력은 퍼펙트. 근데, 이제, 드디어 써먹어야지 그랬더니, 관뚜껑이 앞을 가로막았네? 벌써 모찌까지 끝냈어. 난 영어 공부에 빠졌는데, 내 장례식도 내가 못 봤어. 그래갖고 죽었어. 그거보다는, 좀 못돼도 그냥, 나, turn my blue to heart요! 이러고 살아도 그냥, 세계인들과 만나서, 최배달도 아닌데 세계인이요. 그냥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 케냐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만나도 영어 조금 서로 공용어니까, 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마감하는 게더 아름답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세계인들을, 이제 또 K-방역, 뭐, K 그, 어떤 팝. 이번에 보니까 BTS의 버터라는 노래가 지금 7주 연속, 더 차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세계 나가게 더 좋아졌잖아. 또 사설이 길어진다. 어쨌든, I need you to soothe my heart. 나는 내 머리를 진정시키려면 네가 필요해. 그 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거지.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인은 하나님 같아요. 왜죠? 그랬더니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애인을 못 만난 분이 우리 애인은 하나님인가 봐요. 왜요?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보여요. 그런 거잖아. 아까 이제 여기도 이제 안 보이는 지금 에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I need you는 이게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거야. I need you to soothe my head. 내 머리를 진정 달래주려면 너의 어떤 그 네가 필요해. 근데 아직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그게 이게 시인의 서정적 자아일 수도 있어. 이게 I need you는 그래서 어쨌든 미래의 애인 내 애인 될 여자 아니면 지금 사랑해 loving you라 그랬잖아. 사랑에 빠졌는데 아직 짝사랑 단계인 개벽. 그래갖고 아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짝과 거시기 허여에 김중배 다이아가 그렇게 좋았다냐 요런 단계예요 아직까지. 근데 여자가 단호야. 단호박이야. 너무 단호해서 단호박인 줄 알았잖아. 다이아몬드 당신보다 한 300배 더 자그마치만 이 300배 작은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김중배 메이드 바이 김중배 여기서 줄 수도 있어. 솔직히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 그 옛날 고전은 아니지만 그 옛날 소설에도 그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지금 좋더냐 그게 옛날에만 국한 되지 않아. 지금도 봐봐. 응? 다이아몬드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진짜 한뭐한 10억짜리 다이아몬드 갑자기 누가 준대. 이거 받고 나랑 사귀어줘요. 그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또 하필이면 세공을 되게 잘해갖고 너무너무 예뻐. 가격을 떠나서 눈을 그냥 그 뭐지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처럼 영혼을 막 My precious 하려다 꼬셔. 그럼 갑자기 어제까지 잘생겨 보이던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 이렇게 봤더니 오징어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어. 어제까지 원빈은 아니어도 원반 정도 됐던 남자친구가 오징어가 돼 있어. 자기야 이성형 오늘 자기 날 보는 눈빛이 이렇게 블루 하트야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참 힘든 유혹이죠. 10억 좋아. 여러분 10억에 안 흔들렸어. 그래 나는 이제 열려문 세웠다 이거야. 나는 심청이요. 아니 심청이가 아니라 춘향이. 나 항상 춘향이랑 심청이랑 헷갈려. 그래갖고 옛날에 그 퀴즈 프로그램 보다가 자 신봉사의 딸은요 그랬더니 내가 춘향이 그랬잖아. 내가 심청인데 걔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아이덴티티를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 했어. 그래갖고 또 변사또한테 절대 수절 들지 않았던 사람은 심청이 뭐 이렇게도 된다니까. 너무 어려워. 고전이 그래서 어려운가 봐. 자 그래서 나또 옆으로 빠진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까지 한 거야 대체. 그래서 김중배 다이아몬드 자 10억은 내가 안 흔들렸다 저. 그래서 내가 춘향이의 정절을 지켰어. 근데 그런 문제는 또 있지. 거기서 끝나냐고. 그 사람이 10억 있는 거 몰빵했겠어. 자기 재산 100분의 1만 한번 제시해 본 거지. 그래갖고 아유 이거는 질문 값이었고 100억짜리 가져와 봤어요. 그래갖고 그 다이아몬드 드는데 인부들이 들고 와. 둘이서 조심하게 이 사람은 자네 저번에 떨어뜨렸다가 징짝 잘릴 뻔했잖아 이러면서 들고 와. 그럼 100억짜리야. 그럼 이제 아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수산물이었어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였거든. 근데 갑자기 인섹트 우리 또 최근에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인섹츠 곤충으로 보여. 그중에서도 바퀴벌레로 보여. 러치베이트만 뿌리지 마뭐 이러고 있어 남자친구가. 바퀴벌레로 보여.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이 다이아몬드에는 또 여자들은 옛날부터 그 되게 남자보다 욕심이 없고 수수화 되잖아요. 남자들은 큰거뭐 이렇게 막그 오토바이 뭐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이제 되게 수수하잖아요. 그래갖고 작은 다이아 반지 이런 거로만 이렇게 큰거안 원하잖아. 그러니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또 교과서 진도 빼야지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Turn my blue heart to red. 이건 이제 내 우울한 마음을 열정적인 마음 으로 바꿔줘. 당신이 나랑 사겨만 준다면 나는 그냥 레드 하트가 될 거야. 그래서 Doctor,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이렇게 되는데 요 닥터 닥터 이거 또 우리 애국심 너무 충만한 분들이 일본 애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해도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닥터 닥터 한다고 이거를 또 닥터 닥터 해야 되네. 독도 독도 이거를 써먹을까? 우리가 차라리 일본 애들한테 독도 독도 우리의 땅뭐 이렇게 써볼까? bad case of Japan 터무니없는 소리 이런 걸로 어쨌든 자 여기서 닥터 닥터 이거 시험 문제 17번 문제로 낼 겁니다. 여기서 닥터 닥터는 누굴까요? 연희 세브란스 병원의 최 닥터 뭐 이렇게 1번 2번은 고려대 산부인과의 김 닥터 뭐 근데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loving you, 예, 사랑하는 그녀에게 내 일어났던 그 중증 사랑의 병에 빠진 것도 당신이지만
당신이 나한테 선고해달라 이거야. Give me the news. 어떤 여기서 뉴스는 이제 그 의사가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의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국 수매가를 1% 상향해서 이렇게 뉴스를 읽어주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뉴스는 이제 그 일간지 쪽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진찰 뭐 해주는 거죠. 그래서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 나 당신 사랑하는 병에 빠져 쭉. 그래서 여기서는 loving의 유하고 닥터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하고 볼수 있지 아니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아니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 닥터는 이제 그 여자한테 당신이 의사야. 의사선생님, 저한테 진단 내려주세요. 저 당신 사랑하는 진짜 지독한 병에 빠진 거 맞쥬? 뭐 이렇게 읽어보는 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것 같아요. 자, no fizz gonna, 여기 F 발음 아니에요. 필입니다. 입술과 입술이 정직하게 만나. 키스할 때는 이렇게 안 정직하잖아요. 이렇게 안할 듯이 하다가 쏙 들어오잖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P 발음은 입술과 입술이 정직하게 만나. 그냥 P! 그래갖고 no peace. F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씹을 듯이 안 씹을 듯이 하다가 그냥 feel 이렇게 약 올리잖아. 아랫입술을 윗입술을 턱을 쳐올리지 그냥 어퍼컷으로 쳤잖아. 그래서 너 feel 이게 아니라 no peace. 오 필승 고리야. 이때는 피 발음입니다. 필승은 예. No peace gonna cure my ill. I gotta 여기 이제 붙여놓은 게 I gotta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No peace gonna cure my ill. I gotta 요거 때문에 여기 한 장에다가 I gotta까지 넣어준 겁니다. 예. 소문자 A형만 할수 있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No peace. 필이 뭐죠? 이제 나는 필이 부는 사나이 그 필이 아니고요. PIRL,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딱딱한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제약 그런 거, 이렇게 타이레놀, 그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도 너무 약이 세게 느낀다 하면 반쪽에서 먹고 뭐 이렇게 그, 하여튼 그 딱딱한 그 약만이 아니라 그 알약 같은 거, 알로 된거 이렇게 마시는 데 드링킹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약 같은 거, No feels gonna cure my ill. 이거는 이제 일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해도 쓰러지지 않으면 뭐뭐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쓰러져서 누우면 일 났네 일 났어 이래서 일입니다. 이게 아파서 질병 이게 일입니다. 아이고 일 났네 일 났어. 이게 외국이랑 우리랑 조상이 어찌 보면 같았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 뻗어나가서 이렇게 서로 달라졌을 뿐이지. 그리고 눈 색깔 코 색깔 귀 색깔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같을 수도 있어요. 일 났네 일 났어. 병 걸렸어. 이런 것처럼, ILL. 나의, 병을 치료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노필. 그런 알약은 없다. 약 없네. 약 없어. 응? 예, 병에는 장사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이 병에 장사도 없지만 약도 없네.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당신을 사랑하는 병에 빠진 건 약이 없어. 어떻게 못 고쳐. 당신이, 약이요. 당신은, you are my medicine. 응? My, 필. 이런 거죠. A pretty face. 여기도 좀 잘못했잖아. 입술과 입술이 솔직하게 만나는 곳, 피 발음. A pretty. 간혹 그 엎어치기 하는 애는 F. Face. A pretty face. Don't make no pretty, pretty heart. A pretty face. 아주 예쁜 귀여운 얼굴. Don't make no pretty heart. 이거는 이제 그 예쁜 얼굴, 얼굴이 이쁘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러면서 얼굴 예쁜 쪽으로 쏠리잖아. 니들 솔직히 그렇잖아. 옛날에 길 걷는다가 어떤 여자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남자한테 그러더래. 아이 재수없어. 그러고 가니까 남자가 야! 그 여자가 또 쳐다봤대. 그랬더니 반말은 이쁜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랬대. 남자친구한테 TV 보다가 왜 그런 무모한 질문을 하나 몰라. 되게 무모하다. 진짜 서로 눈에 땀날 질문 하지 마로. 근데 여자가 그런 거야 남자한테. 자기 저 TV에 나오는 저 여자 되게 예쁘지. 근데 자기는 얼굴 예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그래도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TV를 끄더니 예쁜 게 착한 거야.
그래갖고 여자가 TV를 부시고 갔다는 Bad case of loving you.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retty face, 예쁜 얼굴, 그러나 don't make, 만들 수 없어. No pretty, don't make, no, pretty heart. 이 no가 들어간 거 어떻게 된거 한번, 이거 no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돈 메이크 이거 만들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노 프리티 하트 이건 그 강조하려고 노를 가운데 더 넣어준 거 아닌가 싶은데 돈 메이크 프리티 하트면은 예쁜 마음을 만들지 못한다 이걸 텐데 돈 메이크 노 프리티 하트 이래 버리면 어쩌는 거지 날 시험에 들게 할래 옛날에 제 승용차를 어떤 남자가 가운데 이렇게 그 다섯 명 타고 가는데 가운데 앉았나 봐 뒷자리 그런데 왼쪽엔 되게 싫어하는 여자 얼굴도 싫고 마음도 싫고 성격도 싫은 그런 여자가 하는 행동도 그냥 뭐 싫으면 다 싫잖아. 기침하는 소리마저도 그냥 왜 하필이면 엊그제 그렇게 급하면 어제 기침하지 그래 슈 이렇게 막 기침하는 것과 싫을 때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옆에는 그랬었대. 근데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나 봐. 근데 차가 이렇게 우회전 하면 이렇게 또 왼쪽으로 쫙 치잖아. 그때 기도를 하더래 소리 내서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더니 또 좌전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쏠리잖아. 그러니까 주뜨 때려와서 쏴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다 그래. 해석이 다 다르다. 말이야. 상황이 똑같다고 다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순 없어. 근데 어쨌든 don't make no pretty heart 이거일 텐데 노를 가운데 더 놓은 것은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야? pretty face는 예쁜 얼굴은 못 만든다. 어떤 걸못 만드는데 no pretty heart 예쁜 마음을 그 얼굴이 예쁘다고 마음까지 예쁜 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노를 왜 넣었는지 몰라. don't make pretty heart 그랬으면은 do not make pretty heart 그러니까 예쁜 마음을 못 만든다. 이건데 노가 왜또 들어갔지? 근데 들어봤더니 또 쓴단 말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컴온! Don't make no pretty. 다시. Don't make no. 나 진짜 don't make no? 돈이라도 매겨 봐봐. 그럼 내가 이거 넘어가 줄게. Don't make no? Don't make no pretty. 어쨌든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뭐 얼굴이 예쁘다고 마음도 예쁘냐? 마음까지 예쁘게 못 만든다 이런 거죠. I learned that, but 여기에 이제 그 콤마가 빠졌어요. 그 쉼표. 이렇게 쉼표를 하나 넣어주죠. 그래서 I learned that 나는 배웠다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알고 이미 배워서 이미 알고 있었다. I know that did you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that did you last summer? 옛날 공포 영화 주제가 제목이었죠. 이게 난 I know 이것도 되는 거죠. I learned that 이하에 있는 걸 이제 배웠다는 거죠. 버디 이거는 이제 그 헤이 친구, 여 버디 이런 거 이제 추임새 뭐 여흥구로 넣은 거죠. 그냥 이봐 친구, 여보쇼 형씨, 난 알고 있었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버디는 따옴표 없으면 갑자기 나는 친구를 처음부터 알고 있, 이렇게 이상하게 돼 해석이. 그러니까 이거 아일랜드 버디 이렇게 친구. 형씨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영어로 넣은 겁니다. 버디버디 갑자기 채팅창 옛날에 잊었던 그 채팅 프로그램 버디버디 또 깔러간 사람들 빨리 돌아왔. 예. 그래서 I learned that 뭐냐 이 that은 from the start 이렇게 시작으로부터 배웠다. 근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야,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요땐 껌좀 씹어줘야 돼. 다방 아가씨들이 껌 씹듯이. 그 친구들은 박수 소리를 껌으로 낸다? 딱딱 소리 나서 나는 어디 응원단 온줄 알고 돌아봤더니 그냥 딱딱 그냥 껌으로 박수 소리를 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그니까 기능직인가 봐. 딱딱 소리를 내요. 그래갖고 한 어디 그 구조대에 올때껌 씹는 여자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딱딱 껌 씹으면 저기 딱 그러고 찾아낼 것 같아요. 어쨌든 I learned that body from the start.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자기야. 껌을 이렇게 씹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you think I'm cute. 너는 생각하기 I'm cute. 내가 귀여운 사람이라고. 또 a little bit shy. 옛날에 제가 그 미국인 친구를 애인으로 뒀던 여자애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I feel a little bit 이제 웃기려고 뭐 이렇게 조금이라는 표현을 이제 I feel a little bit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놀듯이 장난기 있게 I feel a little bit 그랬더니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친년이 아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도 욕은 나와. 그저 나한테 10만 원빵 내게 해놓고 안 줬거든, 결국은. 10만 원빵이었어, 그때. 그 당시에 10만 원빵이었다고, 욧!
예, 근데, 이년이 막 웃더니, 뭐, 그렇게 엉터리, 영어를 이렇게 가평 잣같이 하냐. 그래서 무슨 소리야, 어필리를 빛이 있는데. 그랬더니, 어머, 그런 엉터리 소리를 딱 내가 진짜 바늘 하고 실만 있으면, 여기서 바늘과 실은 뭐다? 에, needle and thread. 에, 쓰레기 말고, thread. 에, 이거 외워야 돼요. 바늘과 실, needle and thread. 내가 바늘과, needle과 thread만 있었으면 네 입을 꼬매버릴 거야, 이 띠떼.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막 그러길래, 10만 원 빵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알아와서 회사 동료였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넘어가 줬는데, 지금 있으면 내가 10만 원 대신에 바늘로, 실 없이 꿰매주고 싶어. 실 없다. 실 없는 농담.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a little bit shy 나오잖아. a little bit. 이거보다 더 조금만, a little bit. 뭐 이런 게 있어요. a little bit? 컵. 피 마실 마음 진짜 조금도 없어 그러면 아 베레레벳 이렇게 진짜 극소수도 없냐 이거지. 근데 이제 그게 그 미국인 친구 혹시 한국인 강사 한국어 강사였냐 혹시? 아니면 미국인인데 검은 머리 미국인? 국적은 미국인데 코리아타운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한국을 우리 국내파보다 더 잘해. 도메스틱보다 더 영어 국어를 잘해. 영어는 못해 근데. 그럼 미국 친구 아니었냐 혹시? 아 진짜 내가 지금 그거 다시 만나면 진짜 10만 원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하면 그거 지금 한 몇백 됐을 텐데 어쨌든 어레르비 샤이 보니까 또 떠오르네. 나 이렇게 머리가 또개 생각할까 또 뜨거워졌어.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Soothe my head, soothe my head, soothe my head. 머리를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I need you, soothe my head.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강의력입니까? 자기의 일화와 옛날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이거를 교육열로 승화시키는 거 보통 내기는 못합니다. 샤오티비 많이 오니 샤오티비 영어는 샤오채널. 자 그래서 a little bit shy. 너는 그 내가 I'm cute 나 귀엽고 또 a little bit shy 조금 a little bit 조금 이렇게 그 수줍고 그런 사람인 걸로 알지? You think? Guess랑 비슷하죠? 그렇게 또 알고 있지. 근데 마마 I ain't that kind of guy. 나는 are not. 나는 ain't that. 나는 그런 놈이 아니요. 어떤 놈? Kind of guy. 그 어떤 그런 종류의 여기서 이제 kind 친절한 guy가 아니에요. of 뒤에 걸 먼저 하니까 그 guy of 그런 종류의 그런 남자 종류가 아니다. 그렇게 수줍고 되게 귀엽고 그런 남자인 줄 알았지? 사실 내 연기 대상 1위의 업적을 넣은 게 소가 넘어간 건데 여기서도 마마가 엄마 뭐 얼마나 맛있게요 그 마마 빅마마 그쪽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자기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그 이탈리아 그 뭐지 그그 옛날에 그 되게 그 영화 있잖아 그 맘마미아 거기서 맘마미아도 엄마가 미아가 됐어요 엄마가 할머니 손 잡고 있다가 놓쳤어요. 엄마가 미아가 됐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미아 동간 엄마 이런 게 아닙니다. 맘마미아 이거는 어머나 어머머머머머 이런 겁니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마는 엄마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버디 뭐 이런 것처럼 가야 됩니다. 에, 그래서 마마 I ain't that kind of guy. 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되게 귀엽고 좀 이렇게 좀 소소소 뭐라 하자 샤이하고 수줍음 많은 애인 줄 알지? 근데 나 그런 놈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이거를 그냥 엄마 나 그런 아들 아니죠? 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갈래요? 논산 어디야? 그러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Doctor, doctor, give me the news.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이건 아까 해석했죠? No pills gonna cure my end.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뚜두두둥둥둥둥 이렇게 갑니다. I know you like. 나는 네가 I know. 여기서 이제 끊어서 하는 게안 헷갈립니다. I know you는 난널 알아도 되는데, I know you like it. 너 이런 거 좋아하는 거나 알아. 난 네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뭐죠? You like it. 넌 이걸 좋아하지. On top. 어디 위에 서 있는 거.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자, 여기서 또 주도권 우리 하나씩 챙겨가기로 하죠. 주도권. 주도권을 쥐다.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라. 토론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죠. 이니셔티브를 쥐고, 쥘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니셔티브를 쥐는 걸 좋아한다. 이걸 이제 you like it on top. 이렇게 위에서 있는 거. 이거 훅뭐 이렇게 정상 이런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왜 건전 채널을 이상하게 만들어?
어쨌든 요건 이제 그 you like it up. 너는 이제 위에서 주도권을 주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 나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bad case of loving you. 너를 좋아하는 어떤 심각한 중증 사랑에 빠졌는데 네가 주도권을 주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근데 tell me mama, 여기도 엄마 얘기해줘. 엄마 쟤좀 꾸짖어 줘. 테리 이제 꾸짖다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강남에 보면 청담동 nearby 청담동, 거기 그 청담동 근처에 보면 돈 텔 마마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는 머리털 나고 일 때문에 두번 가봤었어요. 예전에 어디 그 회사 그일 때문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접대도 아니고 그냥 거기 관계자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이름 보고 야 세상에 참돈텔 마마라니. 거기가 이제 40대 뭐 이렇게 젊은 그 사람들이 젊은 미씨 미빠들이 이렇게 오는 데였어요. 그래갖고 엄마라고 말하지 마 이런 거잖아. 돈텔 마마. 어? 그래서 그 눈치 없는 애가 거기까지 따라온 것도 대단하지만 남자하고 작업치고 김중배 다이아몬드 지금 5억짜리가 지금 가방에서 나오는데 엄마 저거 되게 예쁘다 이러면 이제 판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제 저그 업소 이름이 돈텔 마마였어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텔미 마마 이러면 거기는 돈텔 마마 했는데 여긴 텔미 마마야? 반대 경쟁 업소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텔미 마마 여기서 나한테 말해봐요. 여기서 마마는 아까 버디 뭐 자기야 베이비 이런 것처럼 말해봐요. 저기요 말해봐. 저기 여기요 나 이봐 어디 보니? 너 사팔뚝이야? 난 여기 왼쪽에 있는데 너왜 오른쪽을 보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Are you gonna stop? 말해봐봐. Are you gonna stop? 멈출 생각 있어? 안 멈출 거잖아.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 멈추고 안 멈추고도 너한테 달려있지만 어쨌든 멈출래? 안 멈출래? 이런 거죠. 또 해석이 이렇게 길어진다. 이제 다 다와갑니다. You had me down. 너는 나를 다운시키고 뭐 다운시키다 had me down. 이게 야너 오늘 다운돼 보인다 이런 것처럼 뭐 KO 맞고 다운된 게 아니고 나를 이제 무릎 꿇리고 이런 거죠. Down on my knee. 내 무릎을 꿇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를 다운시킨 거야. You had me down. 20, 20, 이것도 20라고 쓰고, 톤이라고 읽어주면 조금, 이게 장난스럽게 가라니까. 20, 21, 21 이래 버리면 이제 식민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일본 패망할 때쯤 그런 때 배운 영어 같단 말이야. 아까 그렇게 하지 말고, 21, 21, 21 우집. 이거 원투 집도 투라고 발음하면 또, 이제 그 일본 국왕이 패전 선언할 때 배운 영어 같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현대식으로 21, 투집이 아니라 21 우집. 원오집 원한모집이냐 뭐냐 이게 왜 그러냐 어쨌든 21 그러지 말고 21 그다음에 원투집도 원오집 이렇게 또 21 우집 이렇게 해보니까 웃기잖아. 더 토니 원오집. 토니가 다니는 원생집? 어쨌든 더 토니 원오집. 그래서 토니 원오집은 뭐냐면은 21이 뭐죠? 21. 배스킨 라빈스는 31이죠. 그래서 21 이거는 이제 그 카드 중에 뭐 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근데 포커 말고 그 블랙잭이라는 그 카드가 있어요. 미국 애들도 좋아하는데 그거 만든 사람은 블랙잭인가 봐. 흑인 잭이 만들었나 봐. 어쨌든 블랙잭이라는 거에서 보면 숫자 게임을 하는데 21, 21 요게 제일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제일 높은 숫자죠. 21대 0. 배구냐? 탁구가 21대까지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21대 1도 아니고 21대 0.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20대 1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20 이렇게 하이픈 해놓고 1 그랬다고 20대 1로 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21, 21대 2집. 집은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꽝 났다 할때 집. 이게 이제 R집 무슨 집 압축하다 이런 것도 있고 뭐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뭘 채우다 뭐또 있는데 이게 이제 집. 꽝. 이렇게 뭐랄까 복권 긁고 그럴 때 당첨도 됐고 이제 꽝 이게 이제 집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Z 발음 정확하게 zip 이렇게 해주세요. 꼬집기 전에 21 to zip. 그래서 21대 0으로 나를 당신은 이겼다. 당신은 나를 이겼는데 점수 몇 대? 허참 선생님이 말합니다. 몇 대?
몇, 그분은 몇대 몇으로 돈을 몇 대를 벌은 거야? 어쨌든, 몇 대, 몇! 그랬더니, 톤 원오집, 21대 0으로 졌죠. Smile of Judas on your lip.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주다스, 우리는 이제 아디다스만 알았는데, 새로운 브랜드가 주다스가 나왔네? 이건 이제, 우리가 주다스라고 써놓고, 유다라고 읽죠. 그 성서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제낍니다. 바겐 세일했죠. 돈도 많이 안 받고 바겐 세일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한테는 막그 자기는 당신을 팔지 않을 거라고 세 번인가 뭐그유그 유다가 그 유다 맞나 어떻게 되는 거지? 유다한테 물어보잖아. 너는 저 양반 아니야? 수염 기르고 잘생긴 저 양반 혹시 너 아는 사람이야? 하는데 모릅니다. 또 물어봤대. 모릅니다. 다음날 또 물어봤대. 모릅니다. 그래서 세번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는 자기 목숨 건지고 예수님을 파는데 그때 또 입가에 미소가 쓱 흘렀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유다의 미소라고 하죠. 그래서 Judas on your lip, Judas on lips라고 해놨네요. 죄송해요. 제가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lip, smile of Judas. 이건 이제 그 유다의 미소. 슬픈 척하고 막 하지만 싹 보니까 입꼬리가 싹 현미경 두 대, 세대 정도 갖다 놓으니까 포착되는 미소, 옅은 미소, 살짝 웃는 거야. 유다의 배신의 미소, on your lips. 너의 입술에 보이는 유다의 미소, 배신의 미소 같은 거죠. 왜 웃었을까? Shake my fist. 근데 이게 배신이 아니라 좀 약간 알뜻 모르게 웃는 거, 이런 뜻을 내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shake my fist. fist 뭐죠? 주먹으로 그냥 확 조사불란게, 그때 이제 fist, 주먹입니다. 가위바위보 여기서도 피스트 이러고 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락 시저 페이퍼 이렇게 해야 돼. 바위 락 시저 가위 가생이 그다음에 페이퍼 종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모자이크가 되니? 너 종이로 뭐 싸봐봐. 물기 조금만 있어도 뻑 찢어져. 그냥 잣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락 페이퍼 시저보다는 우리나라 보자기가 더 좋아.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면은 락 페이퍼 시저 이러는데 이제 좀 차별한다고 피스트 그러고 주먹을 이렇게 대면 이제 싸우자는 뜻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먹이잖아. Shake my fist. 내 주먹을 흔들어. 브르르 떠는 거야. 가만히 있으지 않을 테다. 옛날 성우들 보면 사부님 언제까지 저만한 말입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shake my fist, 주먹을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리고 knock on wood, 똑똑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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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knock on wood, 나무를 두들기는 거죠. 똑똑똑.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지만 이것도 그 나라가 365개 이상이잖아. 근데 나라마다 이게 해석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미국식으로 해야죠. 이게 그 독일에서는 knock on wood 이게 뭐 이렇게 나무의 정령을 달래갖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의미라고 있다는데, 또 미국에서는,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화약, 옛날에 남북전쟁 때막그 화약 거기에 나무들로 됐나 봐. 그 화약 넣어갖고 잘 들어가고 똑똑똑똑 치는 뭐 그런 뜻으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낙, 언, 우드가. 그런데 또 하나 좀 야한 건데, 이 남자의, 이게 이제 그 좀, 뭐랄까, 풀, 전쟁 치르기 직전에 준비 다된 상태 이렇게 막그 여러분 새우가 왜 남자한테 좋은지 아세요? 새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우두가 우두라는 뜻이 속어로 쓰이면은 그 바짝 등대처럼 서 있는 남자의 이거를 또그 거기를 또 우두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knock on wood 그런 것도 좀락 이게 메탈까지는 아니어도 락 음악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고 또 어디에 보면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knock on wood 그런 어떤 준비 다된 어떤 장전된 그거를 또 넣고 해서 이제 막 그래갖고 이게 사실 이제 잘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knock on wood 어쨌든 장전 잘 됐고 이제 그랬는데 다음 장을 보면 I got it bad. 나는 나쁜 거에 걸렸어. 아까 bad case of loving you죠? 근데 또 바로 다음에 and I got it good. 나는 그리고 나서 나는 got it good. 좋은 걸 얻었어.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괴롭고 막내 마음 안 받아준 것 같고 또 확인도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지금 주먹을 부르르 떨다가 갑자기 knock on wood. 우드가 그 뜻이 좀 있댔죠. 그런데 갑자기 또 좋은 걸 얻었대. 이게 이제 뭔가 옛날 에로 영화 보면 샤
라라라라라라라라 안개꽃이 막 걷히면서 갑자기 제주도 화산이 폭발해 불어. 후쿠시마 후지산 폭발이 먼저 있어야 돼. 어쨌든 화산이 막 폭발해. 그러면서 막 폭포 나오는 장면하고 막 벌들이 막 꽃을 막 찔르는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막 그래.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뭔가 잘 됐나 봐요. 아까 그 여자가 유다스 스마일 오브 유다스 이걸 흘리잖아. 그때 이제 여자가 마음을 열어준 거 아닌가 싶어요. 스마일 오브 유다스 온 유어 립 당신의 입가에 보이는 유다의 웃음 뭐 그러면서 네 마음 받아준 거 아닌가. 그래서 부르르 떨더니 그러면서 I got it bad and I got it good 그러면서 좋아졌대잖아. 그 결정, 그 외국 영화는 제가 어릴 때볼 때도 원나잇이 많았어요. 그냥 뭐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냥 그숨 쉬고 뱉고 숨 쉬고 뱉듯이 우리는 옛날에 영화 소재로도 그런 거는 그냥 나올까 말까 했는데 걔는 그냥 만나갖고 그냥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하나? 가요. 다음에 또 운전만 한번 봅시다. 뭐 이제 그냥. 그래서 그 나온 영화 중에 또 코요테 어글리라고 있잖아. 그게 코요테가 징그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코요테 어글리가 그 뭐냐면은 이렇게 원나잇을 했어. 근데 눈 떠보니까 전날은 술이 꽐라가 돼가고 꽐라 꽐라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꽐라 그러면서 꽐라가 됐다가 눈 떠서 봤더니 옆에 남자가 코털이 2미터야. 콧구멍에서 나온 털이 2미터고 이빨은 남아있는 게더 들에 나간 게더 많아. 집 나간 이빨이 더 많아가지고 아유 자기 어제 날 너무 사랑해준다고 뭐 이런 애가 누워 있는 거야. 그런 상대를 코요테 어글리라고 한다더라고요. 코요테 같은 애가 막 입에서 그 각종 신발 그한 15일 안 벗고 지낸 신발 깔창 냄새가 나고 막 술에 취해갖고 이상한 상대 걸렸을 때 이제 코요테 어글리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도 유다의 미소를 입에 살짝 입꼬리에 올리더니 그 다음에 좋은 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복이 돼.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as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왕왕왕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옆길로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아시는 우리 오래 구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 샤워TV가 오늘은 진짜 빠르게 복귀했다. 옆길 안 세고 저번엔 진도 뺀다더니 진짜 전남 진도에 가갖고 막 촬영하고 있고 막 그랬던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3초보 많이 안 빠진 겁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예, 자 그래서 워 뜨거운 밤뭐 그물 같아. 나는 아직도 애인을 찾아. 내 머리 식히려면 네가 필요해. 그러면 내 우울한 마음 뭐 열정적이게 돼. 의사 진단 내려봐. 나 잣된 거 아니냐? 사랑에 빠진 거 아니냔 말이오. 뭐 치료할 약도 이 중병이라 약도 없잖아. 사랑에 빠졌네 이런 거 아닙니까? 얼굴 이쁘다고 맘도 예쁘냐? 난 처음부터 알았제잉. 아, 넌 내가 귀엽고 수줍은 줄 알았지. 나 그런 놈 아니여. 의사쌤, 의사쌤, 진단 내려봐. 나 진짜 심한 병 걸렸제. 나 치료할 약도 없잖아. 나 사랑에 빠졌어. 뭐, 나로 네가 주도권 쥐고 싶어 하는 거, 이니셔티브, 주도권. 이니셔티브 쥐는 걸 좋아한다는 걸 말이오. 말해봐봐. 내 말이 틀려 맞죠? 손모가지 걸수 있다냐? 그래서, 아이고는 스톱? 그만둘껴? 너는 나를 21대 0으로 그냥 완전히 빠그라 뭉갰지. 네 입가에 유다의 미소가 보이는디? 나 주먹을 부르르 떴는데, 어머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웃음이 금이야? 어머머, 이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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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하더니, 나는 진짜 중병에 빠졌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 I got it good.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의사쌤, 진단 내려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제 해석은 주로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면 됩니다. 자, 우와, 요거 이제 한국 가수 김정민이 있었죠. 옛날에 그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제 공동주택에서 1층에서 남자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이제 눈물을 거둬.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한참 유행할 때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꼭 2층 미친 여자가 따라하더래요. 나늘도 자기가 밑에서 방음이 안 돼. 옛날 건물이라 그래갖고
오, 이렇게. 그럼 위에서 여자가, 입 맞추고 나면, 그러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 그랬다는데. 어쨌든, 김정민 씨가, 김정민 노래 무조건 목에다가, 미숫가루 두 스푼 넣고 물을 안 삼키면 돼. 오, 이렇게.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와, the summer night felt like a gnat. 네, 이렇게. 자, 한번 그 원어민 그 가수가 부르는 거 초대해 볼게요. Come on, come on, come on. Felt like a gnat. 이렇게 The summer night. 여기 dot은 이제 좀 작게 가야 되겠지. Dot 이렇게 The summer night felt like a gnat. 이것도 이제 felt like a gnat인데 like로 했죠. 다시 갑니다. Come on. 예, 요거는 이제 워낙 유명하죠. 왜냐면 친구에서, 뭐, 이 친구들이 막, 영화 친구에서 막 달리면서, 땅땅땅땅, 와, the summer night, felt like a gnat, 이러면서, 요 부분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I've got a, 여기도, 뒷마연은 잘안 보니까, 앞에부터 갈아라. 이거 좀 손님들 보기에 새롭게. 그래서, 앞가로. I've got a fine 했는데, 앞가로로 발음해 줍니다. I've got a fine my baby yet. 자, 들어보죠. 이거 봐, 앞가로래. 뒤에는 안 보니까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예. I've got a fine my baby yet. 이렇게. 자, 시작. I've got a fine my baby yet. 다시 시작. I've got a fine my baby yet. 여기도 쉽죠? 자, 연속해서 갑니다. 워워워는 집에서 그 시간 나시는 분들끼리 가족들 손잡고 부르시고요. The summer부터 시작. The summer night felt like a gnat. I've got a fine my baby yet. Come on, check this sound. 이렇게 갑니다. I need you to suit my head. 자, 이것도, 예, 제가 하면 이상하게 안 믿더라고요. 이게 권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직접 해주면 올, 옛날에 그 반기문 씨가, 유엔 연설하는 걸 반기문 연설이라고 안 하고, 그냥, 목소리만 따서 들려주고, 또, 반기문보다 더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냥, 영어 학원 다닌 지한두 달, 석달된 애가 읽은 거랑 비교를 해줬더니, 걔가 더 잘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지목을 했대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그러니까 막 외국인이라면 다잘 되는 것 같지만 외국인보다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 더 많아. 내가 통계 내봤더니 있어. 두 명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래. To suit my head, to suit my head. 그래서 to는 이제 조금 줄여서 to suit my head 이렇게 to suit my 타자 아니고 투수입니다. To suit my head 이렇게 I need you to suit my head. 시작. I need you to soothe my head. 잔말 말고 head. 이 마음으로 to soothe my head. 이렇게 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여름에 이어서 갑니다. The summer night felt like a gnat. I've got to find my baby yet. I need you to soothe my head.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음 들어보자. 이건 나도 궁금해. 여기서 또 N도 빨강 머리 N은 옛날에 TV에서 나오고 요새 안 나오니까 좀 줄여주자. N도 빠르게 합니다. To suit my 이것처럼 Enter my blue, Enter my blue 이렇게 거의 안 들리죠. 그냥 Turn my blue 한것 같지만 N이 들어 있습니다. 빨강 머리 N은 우리 가슴 속에 있잖아요. 에타 마 블루 하트 레드. 레드라고 하면 조금 약간 식민지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레드로 끝내주세요. 에타 마 블루 하트 레드. 이렇게 다시 이어서 갑니다. 더사마나 더사 나 힘이 빠져 지금. 여러분 50분을 떠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힘안 빠지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량한 음질을 위해서 더운데도 이걸 지금 에어컨디셔너를 에어컨을 안 틀고 한다니까. 여러분 이그 산복더위에 이거 지금 더사마나잇 펠라이커넷 이 그물처럼 느껴지는 이 그물 같은 그 밤에 그 그물 같은 그 더위가 쏟아지는 산복더위에 제가 이러고 있다는 거 박수 해봐. 시작. 좋아요. 예,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갑니다.
Come on! Feel like a man! 이렇게 힘차게 불러줘야 됩니다. 단전, 배꼽에서 약간 한 3cm 정도, 4cm, 3cm 정도 내려온 그곳에 힘을 주면서 남성미를 폭발시키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The summer night! Feel like a man! 요거는 군가잖아. 그럼 안 돼. 그냥 그 감정만 살려서 시작. The summer night! Feel like a man! I've gotta find my baby yet. I need you to suit my head. 자, 여기서 이제 head 하라고 하는데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요새는 이제 한 편에 다다물려고 하지 말고 2편, 3편까지도 최대 3편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노래를 좀 더 정확히 더 신나게 흥명나게 좀 즐겁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건 입으로 토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50분을 이렇게 나블나블 블라블라블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지금 옆에 또 진주 두 송이 피어날라 그러다 입술 양쪽 끝에 하얀 진주 피어날라라거든요. 나 그거 되게 싫어해. 그런 사람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진주만 계속 보게 된다. 최면에 걸린 듯. 레드 선. 거긴 레드가 선이지. 화이트 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노래 배우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줄여서 조구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옹.